이거 먹으면 아. 라면을 꼭 드셔야겠네. 라면을 안 드시면 뭘 먹고 지내요? 불쾌하진 않아요. 라면은 조화가 환상적이죠. 아, 네. 너? 네. 땡기진 않네요. 저부터 할까요? 아, 네네. 아, 네네. 일단 라면 없이는 못 사는 1일 1봉 할 수 있는 남자 최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반에 라면을 진열해놓고 사는 이경민입니다. 라면이 너무 싫고 냄새도 싫고 생김새도 싫고 그냥 삼박자가 다 싫어버리는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라면에 라짜만 들어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모델 홍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죠? 네. 지금 불쾌하시나요, 굉장히? 네, 굉장히 불쾌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계시네요. 네. 이거를 이따가 드실지 안 드실지는 모르겠는데 안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앞에서. 네. 저도 일단은 저희가 먹는 거 보고 맛있게 만드는 거 보면은 먹고 싶지 않을까요? 오, no! 절대! 절대 저는 절대 아닙니다. 아, 네. 너무 뭔가 강력해 보였어요. 사실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되게 어색했거든요. 내가 저분들을 이겨보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살짝 기싸움을 했거든요. 안 밀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맛도 맛이지만 향부터가 너무 싫어요. 집에서 라면을 끓인다 그러면 저는 방문부터 닫아버리거든요. 온 집안에 냄새가 퍼져가지고 약간 맡고 있으면 울렁울렁거리고요. 국물에서 나오는 MSG 향이 너무 싫어요. 특유의 MSG 향이 여러 공간을 침투할 정도로 너무 강한 그 향이 너무 싫고 기름진 면발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라면 하나 드시는 분 거의 없어요. 라면 먹으면 밥 말아 먹고 뭔가 헛헛해서 하나 더 끓여 먹고 김밥 같은 거 얹어 먹고 이미 530칼로리 건강 챙길 곳 없고요. 니글니글한 기름이 있어가지고 국물을 먹은 건지 아니면 그냥 기름 한 사발이를 먹는 건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절대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어색한 친구 사이? 라면이 정말 좋은 이유는 너무 간편해요. 정말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면을 먼저 먹고 이제 국물로 딱 목넘김을 했을 때 쾌감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라면이란 하루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면은 네. 이 조화가 환상적입니다. 이 배합률 자체가 다르다. 이걸 안 좋아할 수가 있다? 너무 속상하다. 국물을 먹었을 때 속이 쫙 풀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안 드셔보셨어? 아, 꼭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드셔보셔야 된다. 이거 안 드셔보면 이거 뭐 말을... 안 되는데. 아, 그럼 라면을 안 드시면 뭘 먹고 지내세요? 떡볶이도 있고요, 칼국수도 있고요.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진짜 많아요. 몸에 안 좋은 약간 이런 라면 이런 거를 챙기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라면 하루에 하나쯤은 괜찮지 않나? 하루에 하나가 한 달이 30개가 되고 1년에 365개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너무 건강하다고.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하루에 한 끼를 이렇게 라면으로 챙기시면요 행복하겠다. 아니다. 라면을 꼭 드셔야겠나요? 컨디션이 싹 올라오면서 이제 좀 텐션도 올라온다 하고. 아, 그렇죠. 아, 너무 좋죠, 저는. 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거를 먹지 말라? 그게 나오는 오히려 악화가 될 거. 맛있는 걸 먹음으로써 스트레스 푼 걸 너무 좋아요. 근데 건강한 걸로 요리로 스트레스를 풀면 아주 일석이조인데 라면을 먹으면 동시에 스트레스가 나가면서 몸에 안 좋은 MSG가 쌓이는 거죠. 오늘 이 토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검정 고무신 보시면 그 라면 가지고 이렇게 탱탱 튕긴 거 있잖아. 기영이가 왜 그렇게 환장을 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알아요. 얼마나 그때 라면 귀했고 맛있었으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먹으면서 이 파티를 했겠습니다. 축제를. 근데 그때는 60년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2021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 전통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깃들어져 있는 팔도 비빔면 같은 찬양해야 돼. 그거에다가 또 삼겹살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히죠. 삼겹살을 왜 굳이 면에다 같이 싸 먹어요? 안 드셔보셔서 몰라요. 안 드셔보셨어요? 아,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속상하다 진짜. 진짜 어떡하지? 고기의 친구 냉면이 있잖아요. 그럼요. 저 그 물냉이랑 비냉을 전 싸 먹겠어요. 비빔 냉면 또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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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면도 나오기 때문에. 네. 공면을 먹어봤어요. 오마이갓, 제 입맛에는 또입니다. 라면이 하나예요. 천원
40만 초반대 그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면 I사의 토스트나 B사의 밥버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밥버거도 살 돈이 없었어요. 아, 그쵸. 맞아. 밥버거도 비싸. 500컵이 있었어, 500컵이. 이 해장으로 라면을 하거든요. 틈새 라면에 아... 콩나물 얹어서 만두 넣으면 만두라면, 햄 넣으면 부대라면, 국물 쫙 먹었는데 야 이거예요. 이게 라면이 완전 식품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봐봐요, 라면을 먹으면 계속 뭘 더 해야 되잖아. 라면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뭐 소바, 메밀, 메밀면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일 싫어. 아, 너무 소문 나서. 한탄한 이유를 가지고 라면을 좋아하셔서 굉장히 어려운 배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라면을 한번 끓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아~ 네. 다시마랑 세상 건강한 멸치가 있어요. 숯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콩나물부터 넣을게요. 수파면을 준비했어요. 아~ 튀기지 않는. 직접 만드신? 비주얼 보세요. 얼마나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런 비주얼이에요. 무엇보다 좋은 게 MSG 냄새가 안 나. 냄새 먼저. 아, 맛있겠다. 소리 봐. 소리 봐. 제 입맛에 딱이에요. 근데 저도 맛있어요. 그래요? 네, 정말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이빨에 끼고 맛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아, 마음은 따뜻했어요. 마음은. 맛있는 거는 라면인 것 같아요. 저희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무대를 장악할 시간이. 그렇죠. 저희가 맛있게 끓일 거니까 네네. 이따 한 입 달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만두를 하나, 개. 둘. 빨리 넣어. 이겁니다. 해장해야죠. 아~ 콩나물까지 드나요? 콩나물을 하죠. 만두 해장라면. 아~ 이름까지 붙이셨네요. 아~ 만두 해장라면. 아~ 만두 해장라면. 아~ 오. 거의 이거거든요. 야. 이거거든요. 아. 시간 해결이 되는 그런. 땡기진 않네요. 그릇 작아서 좀 국물까지 드시네요. 이게 국물이거든요. 우러나오고 막 아, 우러나오고 진짜 시원하죠? 솔직하게 그냥 콩나물 맛인데요? 봐봐요, 라면 네. 싫어하는 사람이 라면 맛이 아닌데요? 콩나물 맛인데요? 아, MSG 한번 놀아. 아. 기름지고 자극적이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끓였다는 정성에는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주위에는 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잘 없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라면 싫어하시는 분들 만나서 좀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아, 이런 점이 싫었구나.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만들면 완벽한 라면 되겠구나. 아, 역시. 아, 영업하지 마세요. 아,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라면을 싫어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같은 종종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너 왜 라면 안 먹니? 너 무슨 네. 낙으로 사니? 그런 말씀 정말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 마세요. 너한테 지금 진짜. 혼내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각자의 취향은 존중해 주는 거죠. 네, 존중합니다. 네. 서로의 입맛과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입맛 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7